2월의 첫날인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기질은 깨끗해졌지만 내일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특보가 내려진 곳들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도 내일 아침 영하 6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낮겠고 내일까지는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쪽 지역은 건조함이 당분간 계속됩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낮 기온도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낮겠고요. 내일도 전국의 대기질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포근했던 남부지방도 내일은 낮 기온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날도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